이어서 91페이지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구 보겠습니다. 이 용도지구는 바로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네 토지에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위에 중첩해서 용도주를 지하는데요.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용을 규제할 때, 토지 이용을 규제할 때, 1차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합니다. 그래, 이런 용도죠. 예컨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어, 뭐, 보전, 생산, 계획과적, 농림적, 자연 보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용도라는데, 이러한 용도적 지정을 통해서 토지용을 규제하고요. 1차적으로 이것만으로는 특수목적을 이루기 어렵다. 그때는 토지용을 규제하고자 그 용도지역에 있다 중첩해서 중복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 이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될 때는 토지용을 규제함에 있어서 2차적 규제를 가하고자 지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에 이 용도주를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제한, 건축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 때로는 완화 적용해서 바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정 시 용도주인데 그 뜻을 바로 91페이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서. 91페이지 보면 용도주구의 뜻이 나오죠. 뜻. 이것은 읽어두십시오. 뜻은 용도주구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에 여러 가지 행위 제한,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을 완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 지정할 때는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할까요? 마지막에 도시 군 갈리계 결정 갖다 주십시오. 도시 군 갈리계 결정 이 정도를 좀 봐두시고 두 번째 그러면 이 도시 군가로 이걸 지정하는데 도시 군 갈리계 결정을 통해서 이러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이걸 도시 군갈계 결정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가? 지정권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국토가 있다면 국토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연히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도사는 시도대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사. 그리고 대도시장도 자기 대도시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지구는 법적으로 이네들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걸 체크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가로 쌍가로 1번 나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거기다 줄 것이고 지정권자 이렇게 써놔요. 지정권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네들이 용도지구를 국토계획법령에 근거하여 지정할 때그 종류가 뭐뭐 있는가? 종류. 종류는 아홉 개밖에 없다. 이 종류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홉 개 명칭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홉 개 이름을 좀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첫째, 모 지역에 빼어난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또 보호, 형상에서 우리 해도대학에 줄 필요가 있다. 그때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경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 지역의 건축 높이 채관들을 좀 규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은 것이 고도지구인데요. 이 고도지구는 좀 중요표를 해놓으세요. 그 지정 목적 보면 고도지구 끝에가 중요해. 건축 높이 채관들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다 포인트. 고도지구에서 입고 가봐요. 쭉 가다 보면 끝에리. 그게 다 포인트. 최고한도입니까? 최저한도입니까? 그래.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방화주구라는 걸 지정할 수 있는데요. 방화주구는 이겁니다. 화재, 그것도 줄까봐. 화재 위험 후 예방. 화재 위험 후 예방. 그 말에 따라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래, 이렇게 긴 말을 약자로요. 여기다 줄 것이고, 방자동남시고요. 화자동. 그래서 방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다 방화주구를 지냈다 그러면 화재염을 예방하자 이겁니다. 이 화재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건축물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방화주가 지정되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의 예벽과 그 주요 구조물은 내화 구조로 건축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아무튼 그건 다음에 우리가 건축법에서 하기로 하고, 이 방화주는 화재 위험 후 예방을 위해 필요할 때 지정한다. 이 정도를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제주라는 거 있죠. 방제주고. 방제주구는 여기다 체크해. 재해를 예방한다. 재해. 재해를 예방한다 할 때, 재해 예방했다 줄 것이고, 방했다 다음이 재했다 다음. 이걸 방제라 합니다. 그래, 방제를 풀어서 표현하면 재해를 예방한다. 이때 재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세 가지를 예시하고 있어요. 풍수해. 풍수해가 뭔지 알죠? 바닷가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바닷가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 농경 이런 것들 피해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방제를 지정할 수 있어요. 풍해, 수해. 그래, 풍수해, 산사태, 산사태. 그 다음에 지방붕괴. 그래, 이렇게 어디 산사태가 일어날 지역이 있다든가, 또 지반이 붕괴도 우리가 있는 지역, 풍수해가 일어날 지역이 있다면, 재해를 예방해서 방제주구다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방제주구, 풍수해, 산사태, 지방붕괴. 그러나 화재는 여기에 재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주가 있죠. 이 보호주구라고 하는 것은, 보호주구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문화재가 있다. 불국사 같은 불교 문화재가 있다. 그러면 문화재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만 있다, 공항 있다, 이런 걸 중요시된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호한다든가 말이죠.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을 좀 보호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생태계 같은 걸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때 증시 보호주구인데요. 그건 일단 놔놓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취락주가 나옵니다. 이 취락주는 중요해 두세요. 취락주는 아주 잘 나와요, 시험에. 취락주는 불악했다 지정합니다. 마을했다 지정합니다. 마을을 불악을 취락이라는데요. 그래, 이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다 증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여섯 곳에만 지정하지 다른 데는 지정 못하게 규제합니다. 여섯 곳을 기억하셔야 돼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도시장 공구역. 이 곳에 불악이 마을 있다. 마을. 이걸 취락이라는데, 취락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때 그 속에다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취락주구는 여섯 곳에만 지정할 수 있다. 여섯 곳이 어디냐? 머리자 따서 기억하세요. 녹관농작해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징주 하나 있죠. 개발징주구는 말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지정했다. 그러면 개발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따른 개발이라 그 말이죠. 개발할 때야 여기다 주택을 주로 개발해도 돼. 그때는 주거기능을 하고, 야, 여기다 상가를 주로 건축해서 개발해도 돼. 그러면 상업기능, 공장, 공업기능, 관광휴양 시설, 그러면 관광휴양,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 이런 것들을 집중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특정 용도 제한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특정 용도 제한축을 중요표에서 특정 용도 제한축, 특정 용도 제한주구. 이것은 어느 주택가를 주거 환경이랍니다. 주거 환경. 학교 근처, 이걸 교육 환경이라고 그래요.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자 그 지역에, 야, 이건 들어오면 안 돼. 청소년들에게 유해. 좀 안 좋아. 유흥주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 이건, 그, 오염물질 같은 거, 이런 배출시설, 여기다 설치하면 안 돼.
이렇게 일정한 시설을 못 들게 막을 필요가 있다. 일정한 시설을 설치를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때 체크해.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 그때 체크합니다.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 제한했더니. 그래, 주거 환경을 보완한다든가 교육 환경을 보완한다든가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을 가지고 야, 이 지역에서는 바로 그 오염물질 배치소 설치하면 안 돼.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유흥정 같은 거 설치하면 안 돼. 이런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정의시 뭐냐 하면 특정 용도 제한 추다. 이렇게 지정 목적을 꼭 봐두시고 그거하고 9번하고 헷갈려서 안 되겠습니다. 그 보면 복합 용도 지구는 작년에 새로 생겼던 것인데요. 이것은 9번 복합 용도 지구 이것은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야 여기 있다는 이거 들어와도 돼. 특정 시설 들어와도 돼. 이렇게 완화해 주기 위해서 제합니다.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 그때 체크해요.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 완화 적용해서 제합니다. 이 복합 용도지구는 작년에 신설돼서 바로 한 문제 나와버렸는데 그 복합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바로 94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94페이지 그것도 써놔요. 94페이지 그래서 미리 보고 올까요? 94페이지 보면 가로 4번이 있을 겁니다. 가로 4번 보면 복합 용도지구는 시도사하고 대도시랑 지정한다. 어디다 지정하느냐? 바로 주거 공업 관리적의 복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때 이 복합 용도지구는 밑에 줄, 넷째 줄 건너뛰어서 바로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 여기다 포인트 잡아요. 그래, 이 복합 용도지구는 세관됐다 정합니다. 세관됐다. 체크해요. 어디였다 정하냐? 일반 주거적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적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계획 관리하겠다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중개를 해준다 합시다. 그래, 이렇게 토지가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 또 있다. 있다. 그러면 이 땅은 일반 주거지 있으니까 일반 주거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하면 되겠죠.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하면 되겠죠. 그리고 계획과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하면 됩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땅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은 바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복합 용도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있다 합시다. 이렇게. 복합 용도 지구의 땅이라 합시다. 복합 용도지로 지정되면 이 땅은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거 당연히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는 바로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특정시설 입지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완해서. 그럼 어디에 건축할 수 있는 걸 건축할 수 있냐? 준주거지역에. 원래 여기가 준주거지역이다 하면 준주거지역에는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걸 건축할 수 있는데 여기는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걸 건축을 못합니다만 여기는 근데 복합 용도로 지정되어 있다. 일반 주거지 안에 복합 용도지가 지정되면 준주거지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일부 완화해서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일반 공업적의 복합 용도지가 지정됐다면 여기는 준공업적에 건축할 수 있는 일부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완화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계획과적에 지정되어 있는 복합 용도지에서는 계획과적이 아니 계획과적에 아닌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일부 건축물을 건축도록 완화해주겠다 이겁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죠. 거기 보면 밑에 가로 4번 보면 일단 복합 용도지구는 몇 간대따만 지정할 수 있는가? 세 가지 꼭 알아주세요. 이걸 약자로 일일개 이렇게 기억해요. 일일개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과적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두시고 그래 조금 전에 그런 복합 용도주구 거기다 줄 거 봐요. 세 가지 있다 줄 것이고 거기다 또 이렇게 씁니다. 99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렇게 써. 99페이지 99페이지로 가면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이 나옵니다. 바로 5번에 복합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지 하나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래 동그란 1번 보면 복합 용도 지구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당연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복합 용도 지구가 일반 주거 지역에 지정됐다면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걸 건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더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어떤 걸 추가로 건축할 수 있냐? 동그란 2번. 2번에 보면 복합 용도 지구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에 따른 건축물 중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이건데 1번. 일반 주거 지역에는 준 주거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2번. 일반 공업 지역에는 준 공업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가로 안에 있는 것 제외하고. 계획과 지역에는 바로 판매시설 그리고 유락시설 이런 것들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밑에 보면 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뭐 숙박시설 이런 것들도 아울러 건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추가로 특정설 입지를 완화해주고자 지은 것이 복합용도지구라는 걸 체크해봤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셔서 자 이번 코스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렇게 국토회법명상 용도인으로 총 몇 개 있는가? 9개. 몇 개 있다? 9개. 개수부터 뭔지 아세요? 시험공부로서. 자, 9개가 있는데 이걸 기억할 때 이렇게 해요. 경고. 여러분한테 누가 경고를 하면 좀 그렇죠. 신경 쓰이죠? 방방 뜬다. 성질 나가지고. 방방.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뭐 보칠 수도 있고, 보치게. 이렇게. 그리고 특보 이렇게. 네, 방방. 자, 경고, 방방, 보치게, 특보. 이렇게 좀 머리째 따서 기억하고, 나머지는 생각나도록 하면 돼요. 경고, 방방, 보치게, 특보. 이 명칭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나갔던 프린트물에 다 그 내용을 싹 써놨으니까, 여러분은 오늘 나갔던 프린트물 있죠? 이 프린트물이 아주 중요해요. 이 프린트물을 자주 시간 날 때마다 눈으로 좀 찍어 놓으세요. 거기 보면 다 공부할 때, 그 절차표도 있고요. 5페이지 보면, 용도적 종류, 용도적의 종류, 용도 종류를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이 표는 아주 소중하니까 이걸 가지고 쭉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진도 나갔던 거 싹 커버가 돼요. 대부분. 알겠죠? 자, 그래 이거 아시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뭐냐면은 이 경관축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을 통해서 다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름을 따로따로 또 쪼개서 이름 붙여서 지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세 가지로 이름을 나눠서 지정할 수 있어요. 자연 경관지구,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 그 다음에 바로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이 명칭을 꼭 알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그래 고도지구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 분을 해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세 분 지정할 수 없다 이거. 세 분 지정 못한다 이것도 아시고. 방화지구도 절대 세 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방제주는 두 가지로 세 분 합니다.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름 뭐냐? 자연 방제주가 하고 세 가지 방제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보호주구는 세 가지로 세 분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잘 나와요. 세 가지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가지 바로 역사문화환경 보호주구,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하고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 이 명칭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 칠학주가 나올 겁니다. 칠학주는 두 가지로 세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녹지 관리 농림 재량 보전자에 있다. 여기다 지정하는 칠학주 뭐냐? 자연 칠학주라고 그래. 자연 칠학주.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개발 지정구역에다 지은 것을 집단 칠학주 합니다. 그래서 근데 도시장 공익다 지정할 때는 다른 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법률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 지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시험권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칠학주는 여섯 곳에다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칠학주는 다시 두 가지 이름으로 나눠서 지정한다. 자연하고 집단. 이때 자연 칠학주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존 제한에 따라 지정한 것을 자연 취약처하고 개발 잘못 때 지정한 것을 뭐라고 하냐? 집단 취약처한다. 이 정도가 아주 중요해요. 알았어요. 그래, 이 자연 봐보세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존을 보면 자연은 불화겠단 말이야. 자연 불화 마을. 자연 불화에 따라 정하니까 자연 취약처라고 해요. 자연 취약처. 근데 여기 그린벨트를 개발 장을 하거든. 여기다 개발 장국을 딱 정해버렸어요. 보세요. 개발 장국을 지정하겠는데 여기 원주민들 살고 있는 불화까지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불화. 나홀로 살고 있는 집들도 있고요. 있을 수 포함될 수도 있어요. 개발 장으로 지정하면 엄청 행위장이 세요.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함부로 못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딱 취락주를 정해줘요. 그러면 여기는 좀 규제가 풀리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좀 집도 고치고 농로도 뭐 수로 같은 거, 마을에 같은 거 뭐 또 좀 쉽게 하도록 일단 취락 추천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규제가 세니까 여기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사람이 여러 가지 바로 인센티브가 제공되니까 여기서 들어가자 해서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 모이게 모일집. 그래서 집단 취락주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서 지하는 거예요. 집단 취락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 그러면 여기 이제 나 홀로 살던 사람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린벨트인 녹색지도로 보존이 나간데 아주 그 효과를 볼 수 있어. 그래서 개발 장구에다가 지자는 칠학주 이름이 뭐냐 그러면 집단 칠학주다. 집단 칠학주는 오직 어디다만 칭하느냐? 개발 장구 안에다만 칭한다. 기억합시다. 보세요. 기억할 때 이렇게 해요. 개집. 개집. 뭐라 한다고요? 개집. 집단 칠학주는 어디다 지한다고요? 개발 장구. 개발 장구 안에다 칭을 뭐라 한다고요? 집단 칠학주. 기억하셔야 돼요. 개집. 개집. 중요합니다. 개집. 개집. 자, 그 다음에 이 개발 지역은 다섯 개로 세 번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개발 지역은 주거 개발 지역이 있고요. 주거 개발 지역.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이 있다. 주거, 산업, 그 다음에 관광휴양, 복합, 특정. 개발 지역 꼭 기억하세요. 그래, 이렇게 명칭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지정 목적입니다. 먼저, 지정 목적을 가볍게 같이 볼까요? 지정 목적, 이번은 기초과제니까, 먼저 경관지구 중, 자연 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 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고자 필요할 때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92페이지. 92페이지 자연 나와있죠. 경관지구에 보면 자연 시가지 특화 보고 계신가요? 92페이지, 92페이지, 보고 계시죠? 자, 그 중에 특화는 좀 눈여겨보셔. 특화 경관지구는 주요 수계, 수계는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말해요. 물이 흐르는 계곡을 수계라고 합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 주변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을 수변이랍니다. 그 수변이라든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의 경관을, 특별한 경관을 바로 보호하고 유지해 나가고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때 친 것이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되고, 방제지구는 자연 방제지구하고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는데, 자연 방제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에 그 건축 제한을 가해서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시가지 방제지구는 우리 시가지 있지 않습니까? 시가지는 건축물하고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건축물하고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하면 세자로 시가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다 써봐요. 건축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거기다 칠 것이 여러분 말씀대로 암호를 써놔. 시가지 이렇게. 시가지. 그래 시가지라고 딱 생각이 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 거기다 칠 거예요. 재해를 예방을 줄 것이고 방해따담이 재해따담이 그걸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지구. 그래 재예방하면 방제 두 자로 지구. 방제지구 중 바로 건축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친 것이 뭐냐 그러면 시가지 방지구다. 짝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하고 중요시설을 보호지구 두 개를 묶어서 비교.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역사문화에다 줄 거예요.
역사문화에 따라 축구 쉬고 여러분 알 수 있도록 밑에 따서 환경. 역사문화 환경, 마지막에 보호 동그라미, 지구 동그라미. 가면서 보호 찾고 지구 찾아. 그러면 힌트가 보니까 이건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다. 그런데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는 여기다 동그라미입니다. 중요 시설물 동그라미 가면서 보호 동그라미, 마지막 지구. 그래서 이것은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나. 나머지 통과하고 자연 칠학주 중요 아까 했고요. 집단 칠학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개발 중은 주거 기능을 갖다 줄 것이고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시 주거 개발 중이고 그 다음에 공업 기능,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바로 사업통 개발 중으로 지정하고 관광 휴양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관광 휴양 개발 중으로 지정합니다. 복합은 마지막에 둘 이상 기능 갖다 줄 거예요. 둘 이상 기능. 주거하고 뭐 공업, 주거하고 뭐 유통, 물류 기능 이렇게 두 개 이상의 기능을 묶어서 개발할 때는 복합 개발이라고 그래. 특정에 따라 줄 것이고 이것은 A의 기능을 중심으로 그때 A의 기능 앞에 있는 주거부터 관광, 휴양 기능 A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할 때 정시 특정 개발층으로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용도 주가 지정되면 지구별로 건축 제한이 가해진대요. 이때 94페이지 보세요. 94페이지 보면은 바로 방제주가 나올 거예요. 방제지구를 보면은 이것은 지정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꼭 지정을 해야 되냐? 가로 3번면 시도사 또는 대도상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밑에 박스 안에 1번, 2번 있죠? 박스 안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 지정을 꼭 도시공가로 결정해서 나가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어떤 지역이냐? 박스 안에 2번을 좀 보겠는데요. 2번. 풍수의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이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 지역이라면 꼭 방제지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4번. 지금까지 방제주거 9가지를 쭉 보았습니다만은 이런 방제주가 지정되면 그 지구별로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건축 제한이 가해져요. 건축 행위 제한이 가해집니다. 행위제한이 가해지는데 이때 행위제한은 무엇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하겠습니다. 가로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예컨대 여기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지금 준주거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할까요? 준주거적은 개발을 할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마는 근데 여기에 빼어난 경관이 형성되어서 이걸 보존, 보호하고 그대로 형성, 우리 후대한테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경관지구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경관지구다. 그러면 이 땅은 용도준 준주거죠. 용도준은 경관지구죠. 그래, 이 땅이 여기에만 있다. 토지가. 그러면 이 땅은 준주거적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준주거적인 땅이지만 준주거지에 있는 땅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도 다 건축을 허용하면 경관을 보존하고 보호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여기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이라도 여기서는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건을 알고 싶어요. 그때는 무엘 봐야 알수 있냐? 바로 조례로 정하고 있으니까 그 지자체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봐야 알수 있습니다. 야, 이것은 여기다 건축할 수 없어. 이 용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다는 경관을 보존하고 형성해서 후대해 줘야 되니까 이건 건축할 수 없어라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용도제한에서 행위제한을 근거로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제가 읽고 하면 줄 것이고 그것만 보세요. 동그란 1번.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경관지구의 경관 보존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그다음 줄 거예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 말치. 뭘로 정해놓고 했는가? 도시, 군,
갈리게 금알 충일 도시 군 갈리게 금알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경관지구 안에 들어왔다 건축물의 건폐율 역률 높이 최대 넓이 색채 대지하는 조경 등에 관해서 역시 경관지구의 경관 보전 관리 형상에 필요한 부분에서 뭘로 정해놓고 있으니까 그걸 봐야 되냐 도시 군객조례 그말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넘어가시고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 96페이지 9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줄 엄청 중요합니다 제일 밑에 줄 96페이지 고도주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자, 이 고도주구를 지정된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땅을 중개해주려고 한다 그때 그 안에서 건축물 높이를 규제해놓고 있기를 뭘로 규제해놓고 있느냐 도시 군갈리계 도시 군객조례 하면 들리고 도시 군갈리계다 아주 중요해 고도지구에서는 도시 군객조례에 따라 포인트 정하는 높이를 초과했던 함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여기가 이렇게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면 여기에 있는 토지에 따라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해 나갈 때 높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 바로 도시 군갈리계 그 도시 군갈리계로 높이 예컨대 4m로 곳이 나왔다 그러면 4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 없다가 중요해 초과 없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2번 보겠습니다 가로 2번 칠학주구도 알아두셔야 돼요 칠학주구 칠학주구를 보시면 자 여러분이 이 칠학주를 만났습니다. 이 실무적으로 가서 보면 자연 칠학주를 많이 만나요. 자연 칠학주가 안에 있는 땅에 따는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계획관리기다. 계획관리다 이 땅은. 근데 여기 칠학이 있어서 칠학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 이건 자연 칠학주겠죠? 이 자연 칠학주 안에 있는 땅 가지고는 뭘 건축해서 되고 뭘 건축해서는 안 되는가 이거 알고 싶어. 자연칠학주 안에서는 바로 무슨 법에서 건축 제한을 직접 규정하고 있냐? 우리 국토계법령 거기 나오죠. 아, 자연칠학주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에 따라 줄 것이죠. 대통령 같은 말이죠.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한 바에 의한다. 그게 중요해. 그래 시행령에서 밑에 박스와 같이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이 박스. 야 자연칠학주에서는 이것만 건축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규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가지고 두 번 출제했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거 다 몰라도 되고 두 개만 생각해 두세요. 먼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건축할 때 몇 층이야 밖에 못 치냐? 4층이야. 이거 하나 주셔. 자연칠학주 안에서는 박스 안에 있는 건축물 건축을 허용받고 있는데 건축할 때 몇 층이야 밖에 못 치냐? 4층이야.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저 밑에 하단부에 보면 바가 나올 거 바. 조례가 정함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것 중 바를 보면 병원 중에서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지을 수 있어요. 그 마을에다가 칠학주겠다. 근데 이건 안 돼. 써서 X 쳐. 무엇은 안 된다고? 정신병원은 여기 자연칠학주 들어가서 땅 구입해가지고 건축하면 안 돼요.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한번 출제했어요. 자연칠학주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찾아라. 거기에 있는 네 개 써놓고 바로 정신병원. 정신병원은 그 마을에 딱 건축하면 이 마을 원주민들 있잖아요. 불황민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분쟁. 왜 우리 동네에 정신병원을 지냐. 어? 나가라. 나가라 해서. 그래서 분쟁은 소재가 있기 때문에 자연칠학주 안에 딱 정신병원 건축을 허용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 정신병원을 가서 보면요. 산 언제랬다. 완전히 동네로 떨어진 산 언제랬다.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그 용인의 그 정신병원도 3m 다 해놔가지고 귀신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전에서 다른 데로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무서운 건물 하면 그 정신병원 있어요. 산 속에 있습니다. 산 속에.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예요. 자 정신병원. 지역마다 다 정신병원이 저 산 속에 다 있습니다. 또 나라에서 건축해서 운영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셔서. 가로 3번 보세요. 가로 3번 집단 칠학주 나올 겁니다. 98페이지 집단 칠학주 여기 아까요 집단 칠학주는 어디다 만지한다고 그랬습니까? 집단 칠학주는 어디다 개발 장구요. 개발 장관에 불확실하게 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 이제 집단 칠학주에 있는 땅을 만났어. 중개를 해주려고 그래. 그 중개 의뢰인이 물어봐요. 야 여기 딱 뭘 건축할 수 있어요?라고 물으면 여기 보세요. 이 개발 장구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하겠다는 특별법이 있어. 다른 데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이 안에서만. 그 법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입니다. 특별조치법령. 그래서 이 법의 이름이 길잖아요. 약자 우리끼리 개자 똥남체요. 특자 똥남체 법령 또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건축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저 법을 보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기 나와 있죠. 집단체력전에서 건축 제한에 가서는 개, 특, 법령으로 정함했다는 이 정도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한 장 넘어가서 보면은 100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100페이지 제4절 용도 구역이 나오죠. 잠시었다가 이제 우리는 용도 구역을 보겠습니다. 용도 지구는 이 정도 해주면 돼요. 자, 여기 봐봐. 용도 지구 경고, 방방, 보치기, 특보 9개 이름 기억하도록 노래할 거. 첫째. 그 다음에 경관지구는 3개 있다는데 3개는 이렇게 봐봐요. 경, 자, 시, 특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방제 지구는 2가 있다는데 방, 자, 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3개 있다는데 보, 역, 중생 이렇게 보고요. 취락 지구는 2가 있다는데 취자집, 아까 자연하고 집단. 취자집. 그 다음에 개발 지구는 개, 주산, 간복토 이렇게 좀 해보세요. 자주. 시가 많을 때 자주 해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 어차피 우리는 결국 알고 들어야 되거든요. 잠시 쉬었다가 110페이지 용도 구역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3차적으로 토지형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다 그래도 그에 따라 중첩 지정에서 나갈 수 있는 용도 구역을 보려 합니다.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을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용도 구역을 100페이지부터 쭉 보겠습니다. 쉬었다 왔죠. 아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재계 개발 장국의 도시형 공유에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 아까 네 간대의 녹관 농자에 따라 정한 것은 자연 취약지로 이름 붙여서 지정하고 개발 장국에 따른 집단 취약지라고 지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도시 자연 공유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도시 자연 공유로 지정되어 있다, 이 땅이 도시 자연 공으로 지정돼 있다. 이 도시장 공을 잠시 쉬었다 하는데 이 산에 따지 합니다. 도시 안에 있는 산에 따지 정해요. 산에 따 정하는데 산 언저리 마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취락지구를 지정해 나갈 수가 있긴 하는데 이 도시 자연 공원 구역에서만 특별히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그게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이 법에 의해서 여기다 취락지구를 지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 취락지구 이름을 집단화 하는데, 근데 이 법은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우리 시험범에는 국토의 계획미담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 및 주관청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 공원 및 녹지라는 법률에 따라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이 도시 자연 공원의 취락지구는 우리 시험범에서 벗어나니까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도시 자연 공간의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해 나갈 수는 있는데 그것은 국토계법에 따라 정한다 아니면 도시 공원 및 녹지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정한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법에 따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라는 법률은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더 터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이 취락지구는 6곳에다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녹관농자 개도. 그중 4가지 지역에다 지은 것을 자연취락지구한다. 녹관농자. 개발정에다 지정을 해나갈 수 있는 거 뭐냐? 집단취락지구다. 이 정도만 딱 알면 끝이에요. 알겠죠?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